어제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라이벌 폭주족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9명이 숨지고 18명이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난동에 연루된 170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 중 몇몇의 조직폭력배들은 살인죄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웨이코 번화가의 트윈픽스 식당 주차장에는 여전히 다량의 혈흔과 총탄 등 어제 발생한 라이벌 폭주족 간의 혈투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경찰은 라이벌 폭주족 사이에 벌어진 총격 사건의 전말을 수사하기 위해 트윈픽스 식당을 폐쇄하고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diagramming every piece of evidence, every vehicle, every blood spot, every body that was there. 뿐만 아니라 폭주족들의 추가 폭력에 대비해 트윈픽스가 위치한 쇼핑몰을 폐쇄하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웨이코 경찰국은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170명 중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몇몇의 폭주족 조직원을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Those individuals are being charged with engaging in organized crime in reference to the shooting at Twin Peaks, which is a capital murder. It's a capital murder because of the number of victims that were killed in one episode here. 한편 어제 사건에 연루된 수백 명의 폭주족 조직원들은 인근에 경찰이 출동해 있는 것을 알고도 이 같은 끔찍한 폭력 사건을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이코 경찰은 사건 당일 트윈픽스에서 폭주족 조직원 수백 명이 모일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있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에 가담한 폭주족은 5개로 그들이 왜 총격전을 벌였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수개월 동안 이어진 라이벌 조직 사이 간의 갈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식당 화장실에서 주먹질로 시작된 난동은 칼부림에 이어 무차별 총격전으로 번지면서 9명의 사상자를 초래하고 18명이 부상했으며 총격 사건에 연루된 170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태입니다. 웨이코 경찰 측은 일부 조직원들이 경찰을 향해 총을 쐈고 경찰도 응사했다면서 현장에는 피바다를 연상케 하는 사상 최악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이 모두 대피해 무사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